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대리큐브 및 템젠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네. 아, 996짜리. My soul, my tearing. My soul인 996. 6, 12퍼. 카오스링. 6에 32, 4에 48, 1.5줄에 6에 36, 0, 18%, 6에 04짜리. 자기 이상하네? 아닌가? 79, 63. 아니군요. 자기 덜 됐구나. 633, 6에 40. 6에 42, 18% 도달했군요. 6에 36. 12퍼 에디 1.5줄 5에 68 15% 6에 36에 1.5줄 다 1.5줄이네. 망토도 1.5줄이네요. 15% 크리 덱 올스탯 85초 에디가 6에 59초 초업 자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네네, 고객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 바꾸신다면서요? 상의는 사실 거 같고, 그지? 아, 저 두 줄 충이라서 아, 1.5 돼 있는 거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모자도 그럼 바꾸셔야겠네. 무기를 뭘 갈 거예요? 아까 그 파프 갈 거예요? 아님 아케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3에 덱이 올랐네. 작화는 하셔야 되겠구만. 다 큐브라 가지고 무기를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벨트는 뭐 다음 타일이죠. 그죠? 레드큐브는 일단 째끼고 아, 무기를 유지하고 나머지 바꾸시려고? 어, 개인적으로 이상 부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니크까지 다 올릴 거 아니야, 그죠? 이번에 유점도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좀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고. 반지류는, 뭐, 선택이죠. 이것도 뭐 나중에 30%로 바꾼다든지 이런 느낌이고 에디 아 장갑도 다 그러려니 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디셔널이 문제긴 한데 에드큐브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엠블럼을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좋겠다. 엠블럼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일단 큐브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레전더리 작업이겠죠. 살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사는 게 좋긴 해요. 돈 들어가는 것보다. 쓸만한 걸 안 팔아서 엔젤릭 블레스인가? 아 엔젤릭 아 뭐야 도대체 엔젤 엠블럼. 아 엠블럼 자체가 없군요. 크, 직작의 길인가.
쌍레전더리 팔렸었네. 12월 2일에. 아, 직작해야 되는 거 쉽지가 않죠. 직작의 길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고, 무기를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시고, 이거 계속 쓸 거면은, 그 다음에는 뭐, 큐브 일단 유니크로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에디는 다 쉽지 않아가지고, 귀걸이의 선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거를 또 유니크 레전더리 가기에는 아무래도 교불이다 보니까 선택인 것 같고요. 에디 쉽지 않죠. 에디셔널 잠재 보여주면서 한번 발라주는 게 좋고, 이왕이면 에디하고 다 돼 있는 걸로 그래도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996이라서 가져오려면 30% 다 가져와야 돼가지고. 06짜리네. 라운드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일단 엠블을 먼저 하고 벨트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타일이 돈 많이 깨지죠. 그러면 분노한 자꾸 몰리겠다는 건데 교불이라 가지고 이건 아예 터져도 못해요. 150제라 가지고. 그럼요. 큰 거 들고 와야죠. 에디 움직이는 게 둘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에픽 가는 것도 아주 고통받을 수도 있어. 옵션은 또 언제 띄워? 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그럼요. 방어구 조금 바뀐다고 조금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아니, 저 의자 없어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템을 사들여 와야죠. 마이스터링 같은 경우는 큐브 직접 안 하는 게 좋은 게, 말 그대로 레전드를 올렸는데 또 다른 옵션 뜨면 또 애매하거든. 큰 거 하나씩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객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유니언도 좀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트도 직접 안 하는 게 좋죠. 말 그대로 또 레전드를 올렸는데 이거 끼고 있잖아요. 레전드를 올리고 막 했어. 그런데 또 다른 거 막 33% 나오고 30% 나오고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웬만하면 사는 거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네네. 아, 그럼 큐브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윗잠을 먼저 띄워볼 생각 없나요? 네네. 윗잠자부터 띄울 생각 없습니까? 윗잠부터? 아, 어떤 옵션이든 간에 세절 요요를 먼저 띄울 생각 없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띄우면은 다른 거 사오기가 좀 편하긴 하죠. 아, 그러면은 이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샵을 들어가도록 하지요. 아, 사냥을 좋아하시는구나. 두 세트만 일단 먼저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2를 찍었군요. 3인가?
그럼 보조부터 먼저 돌려보도록 하지요. 아, 헤네시스 잘 되더라. 아! 그렇다면은 부검 좋은. 아,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좋다. 이렇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내려놓고 혹시 모르니까. 아아 인공댐 올커크 방무한 줄 덱덱방 어어 12-12고 좋습니다. 공임 데미지 잡소울 기부요? 잡소울이 없는데? 아깝다. 방보 한 줄 위에가 없네. 템 진단은 오늘 밤 12시에 예약되어 있답니다. 24만원 더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설마요. 데미지 덱덱. 아, 아깝다. 35, 29.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아, 아쉽습니다. 아, 데미지라니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래가 22여가지고. 아, 일단 캐시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 도세트만 사보도록 하지요. 아, 돈 다 날릴까 봤습니까? 다 날릴까. 어, 여기 좋죠. 여기 좋습니다. 아닙니다. 나오겠지요. 아, 올롤 방무. 럭러 공격력. 999. 좋습니다. 아, 하나가 자꾸 안 들여맞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보보 데미지.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보보 데미지 아쉽습니다. 방무 크리 데미지. 방무. 아, 보공 공격력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마루 21퍼.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4세트 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뭔가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온다니까. 아, 방무 공격력 아쉽습니다. 아, 근데 직접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교볼이라 가지고. 네네. 아, 40% 좋습니다. 엠버의 엠블렘 같은 곳이죠. 아, 다른 직업의 엠블렘 같은 거죠. 방무 연락이 11%. 아, 보건 공격이 아쉽습니다. 아, 또 가야되나요, 캐시샵을? 어허. 아니, 이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마음 아파가지고.
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아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아, 이 캐릭터 왜 점프를 안 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위치 변경해. 같이 만나보자. 보롱록 럭인트임 크리인트. 와, 공격력 인트 보공 20, 20 잔인하네요. 잔인해. 40, 20 969. 아, 좋습니다. 1299 1299 1299 1299 12930 12920 1266 1296 1299 129 1299 99 4096. 아, 또 캐시점 갔다 와야 되는군요. 아니 이거 사람들 손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벌써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로 가보도록 하지요. 아, 3으로 갈까요? 3으로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줄을 원하기 때문이지. 아주 간단하죠. 좋습니다. 930 1299 12620 499. 어? 왜 멈췄습니까? 1229 1269 359 99 1299 399 1299 1290 1219 359 1299 1299 1230 99 12630 116 1230. 아, 또 캐시숍 가야 됩니까? 야. 아, 그럼요. 12 12도 나올 수 있죠. 그런 아이템이 실제로 존재한답니다. 12. 아니, 딱 한 번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아, 아쉽. 이거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12고 30인데. 야, 아쉽습니다. 마력이라서. 49류. 12, 12, 20. 아, 뭔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네. 제일 무서운 것이지요. 나올 듯 하면서 안 주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딱
가운데가 아 이거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49인데 가운데만 좀 하나만 나왔으면 아깝습니다. 아 또 캐시숍을 가야 됩니까? 아 이거 어떡합니까? 고객님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 말고 이걸 강화했어요? 이게 더 좋은데? 메이플 트레저 올테십 올테쿤데? 아 아깝습니다. 고고고 39고 12 12 6 49고 아 좋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나올 것입니다. 아 근데 한번 나올 때도 됐는데 이 정도 썼으면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어 나왔다. 아 나왔는데 이건 아니겠죠. 35 30 20 먼저 그렇죠. 방방공이 봉공이 이건 안되겠죠. 고객님이 선택하시기 전 모르겠습니다. 35 30 20 먼저 그렇겠지. 이건 좀 그렇죠. 35 30 30이면은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아 방문은 좀 싫다고. 오케이. 아 근데 엠블럼을 잘 사면은 되니까는 엠블이 교과니까. 아 고객님 이거 돌리는 거 맞습니까? 네네. 35 30 20은 안 되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캐시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88,800원. 아 저도 이제 느낌이 아 좀 있으면은 사 가겠네요. 아 부검을 좀 아 밝게 못 바꾸네. 비극에서 얻었습니까? 아 일단 저주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또 나왔다. 공격력 49.9. 아유 럭이 나왔네. 좋습니다. 고고고. 49류. 아 아깝네요. 또 아 또 가운데가 자꾸 막는다. 저 럭이 자꾸 막네. 아까부터 럭이 자꾸 막아. 아 12.99 덱덱 공격력 덱스덱스 크리 49.9. 아 또 캐시숍을 가야되는 부분이군요.
기회는 6번 정도, 6세트 정도의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뜰, 이 정도면 한 번 떠야지, 뭐. 아, 한 번 뜨긴 떴지, 원래. 한 번 뜨긴 떴지. 엠블렘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엠블렘은 방무하고 공격력 두 개로 하는데, 그나마 보조는 세 개로 하잖아요. 아, 근데 뜰 때가 되긴 했는데. 아, 12, 아, 럭이 자꾸 막는다니까. 럭이 항상 있어요, 두 줄 사이에는. 럭이 항상 있어. 럭이 자꾸 막아. 크린 안 되겠죠. 아, 또 럭이 막았어. 와, 12, 35 군데. 아, 럭이 또 막았어요. 아니, 자꾸 럭이 막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12, 35 분대. 아, 자꾸 럭이 막는다. 아, 또 나왔다. 이거 말해버려, 방금. 야, 진짜, 와. 야, 한번 뭔가 크게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 아십니까? 12.99, 39.99, 49, 35, 12.99. 위기 왔습니다, 고객님. 이거 어떡합니까? 실버 각, 갈 각 나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 럭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아깝네요, 가운데. 꼭 가운데 럭이 끼어있네. 아, 아깝다. 와, 이 또 럭이 막았어요. 12-12-9였는데. 야, 와, 럭이 자꾸 막는다. 와, 올테도 올테 보고. 49. 12.99. 세 줄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고객님, 위험합니다. 막바지 왔습니다, 이거. 결과물 만들어내기가. 아니, 뭐라도 세 줄을 원하는데, 세 줄이 안 나왔습니다. 아, 뭐, 저야 뭐 막지 않겠습니다. 지르는 건 자기 선택이니까요. 메이플 홈페이지에서 충전하면은 욜로 자동으로 온답니다. 네네, 고객님. 아, 12-12-9. 아, 35-99. 아깝다. 하나가 꼭 막네, 가운데서.
아하. 아, 마력 세 줄로 해가지고. 아, 40, 20. 35, 9. 이번에 인트가 가운데 있군요. 12, 9, 9. 힘 30%.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20, 30. 아, 막바지 같은데, 이제? 여섯 개. 6. 5. 4. 3. 2. 1. 마지막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캐시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레드큐브도 검색해 줍니다. 누구요? 뮤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로 팬가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원래 부엉이면 없나요? 조용하네. 어, 나오는구나. 생각해보니까 효과음 좀 키고 할걸. 아, 12, 20, 20. 잔인하네요, 정말. 잔인해. 잔인하다. 스포트라이트가 이건가? 뭔데요? 아, 보조무기 안 끼고 있으면은 안 써지네. 이걸 껴. 뭔데요? 아, 이거구나. 아, 좋았습니다. 아, 방방공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고객이? 방방공은 안 되겠죠. 엠블럼을 030호 가져오시고요. 무기를 보보공을 가져오셔야겠네. 그거 안 되겠죠. 고객님이 선택하십시오. 네네. 아, 돌리자고. 왜? 나머지는 다 교환돼. 여기 공세줄 가져오고 포복원 가져오면 깔끔한 결말 아닙니까? 그게 싫다. 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블 직접 할 생각 있어요? 엠블을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 근데 엠블은 진짜 안 나오는데. 직접 할 거 아니죠? 그지? 어. 아, 근데 두 개 직접 하는 거 좀 그렇다, 그지? 솔직히 말해서. 교관돼, 저거는.
네네, 고객님이 선택하십시오. 크리 쿠폰은 나중에 메꿀 수 있어요. 쿠폰 유지할 필요 없어요. 유니언 좀만 키우면 끝 아니에요? 한 번만 늘리면 그래도 크리 챙길 수 있겠구만. 선택하십시오. 나는 근데 이거를 보복옷 막 띄우고 쉬우지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조무기를 일단 내비두고. 근데 사올 거 직접할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예요. 옵션 띄우는 게 또 그거라서. 가져올 거면 보복 000 가져와야 되지. 그 다음에 보복공이라든지 이렇게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이거는 뭐 본인 선택이지. 키워보여. 3세트 정도. 2세트 반? 3세트? 아, 이거 받으면은 되겠다. 이거 받아가지고. 그럼 3세트 정도 될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기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 매물 없어요. 매물이 없어. 아, 이거 아니구나. 어떻게 해드릴까? 추가 연질 가자고. 방무 94%예요. 방무가 네 줄인가? 돌리자고? 아, 이걸 하겠다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12, 12, 9. 12, 9, 9. 35, 12, 6. 아, 오르스 때 오르스 때 보고. 아, 또 나온 줄 알았다, 와. 12, 20. 12, 49, 9. 오케이, 다녀오겠습니다. 아, 크게 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 자원의 보탈과 함께 돌려보도록 하지요. 12.99 40.30 2인트. 아, 이거 또 막았네요. 또 막았어. 아, 이건 진짜 아깝다. 아. 아니, 9% 나왔는데? 40, 49 나왔어요. 4만 2, 9위. 49구, 또 인트가 막았습니다. 인트하고 럭이 자꾸 막네요.
고객님 마음의 준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마음의 준비 15개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 필요합니다. 12, 12, 9. 데미지 9%.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건 아니겠지요. 30, 20, 30 먼저 그렇겠지. 40, 30만도 못한 아주, 아주 쓰레기 같은 옵션인데. 네네, 고객님. 아, 뭐, 더 투자 안 할 거면은, 일단 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 킵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어. 뭔가 뜰 것 같다. 그럼 뭐 더 해야지, 뭐. 투자를 해야지. 아, 나는 개인적으로, 방만공이 제일 아까운 것 같다. 지금이요, 10개 정도 남았나? 12개에요. 12개. 뿅뿅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은 하는 거고. 아니다, 난 이걸 쓰시겠다 하면은 하는 거지.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어. 카벨룸이요? 그냥 가도 잡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전에 방방공 끼고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본인 만족 선택하겠습니다. 네네. 컨트롤의 부족함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이거부터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오케이. 아, 그럼 이걸로 맞춰도 되겠죠. 아, 이것으로 큐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솔직히 말해 방방공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